그리고 청량산은요, 각종 드라마 촬영지입니다. 선덕여왕도 여기서 촬영했을 겁니다. 뭐 CF도 여러 편. 모르고 왔을 때하고는 완전히 틀리네. 차량 절대 금지. 그래도 올라가면 됩니다. 좀 가파르긴 하지만은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분 올라가세요. 자동차 출입금지인데요.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기 쉬어놓고. 정말 가파릅니다. 사륜구동이면은 차가 끝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차량 금지라는 거는 제가 볼 적에 올라가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안 진다는 것 같습니다. 노약자라든지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올라와도 됩니다. 청량사를 좀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볼라 그러면은 오른쪽 이 길로 오시면 좋습니다. 오, 간세보살. 예. 역시 청량사입니다. 유리보전. 저 글씨가 고구려 유리왕이 썼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리보전 좌측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하늘다리 청량산 정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곳 청량산은요, 각종 드라마 촬영지입니다. 드라마 황진이, 운항소리, 선덕여왕도 여기서 촬영했을 겁니다. 뭐 CF도 여러 편 여기서 촬영하고요. 맹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는 청량사라고 할 수 있죠. 하, 기분 좋네요. 저희 아들이 좀 아파요. 방금 결과가 나왔는데 이상이었다라네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올라오다가 중간에 차를 세웠는데요. 차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가파라요.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없어 그래도. 가도 괜찮습니다. 월정 대가람 통도사에는 무풍 한송길이 있으면은 월정사에는 전남북길이 있습니다. 그래도 무풍 한송길이 더 좋습니다. 월정대가람, 아, 여기에는 힘이 있죠. 이거는 탄어스님 글씨입니다. 홍연암 주차장입니다. 좌로 우로 우로 낙산사는 간동팔경 의상대사 우리나라 3대 해수관음 기도처 이 세계는 확실합니다. 모르고 왔을 때하고는 완전히 틀리지. 의상대 홍연암입니다. 여기는 차를 무료로 주는 곳입니다. 녹차를 무료로 주는 곳입니다.
여기 커피 한잔 하면은 2시간 무료입니다. 낙산사 호텔인데요. 지금은 30만원. 비수기 때는 12만원, 13만원.